네 번째 섹션입니다. 네 번째 파트는 다이빙 디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앨리스 인 액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책은 우리가 앨리스 수업 시간에 교재로 썼죠. 굉장히 좋은 책이었죠, 그죠? 그 저자가 이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이번에 제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 중에서 좋은 말이 있어서 그 말부터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니까 매크로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Don't write macro yourself.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매크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매크로 자체가 굉장히 그 로직을 언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 코드, 이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매크로를 쓸지 말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왜 매크로라는 것이 있느냐?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엘릭스 팀만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팀 only, 그죠? better user macro.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엘릭스 팀들이 작성한 소수의 매크로들만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개발자들이 이 소수의 매크로들을 공유를 하고 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으면 매크로를 꼭 필요한 매크로로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러면 엘릭스 팀에게 요청해서 그런 매크로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너나 할 것 없이 매크로를 쓰게 되면 지금의 어떤 노드 자바스크립트 환경처럼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서로의 코드들을 서로가 서로 알 수 없는 내가 쓴 코드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쓴 코드는 내가 봐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말이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크로를 쓰면 안 돼요. 단지 매크로를 작성한 엘릭스 팀들이 작성한 매크로를 읽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돼요. 왜냐니까 엘릭스 팀들은 매크로를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또 다른 주제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주제냐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모듈이 있다고 합시다. 테스트라는 모듈이 있고 그리고 트레이스라는 모듈이 있다고 또 가정할게요. 트레이스라는 모듈이 있어서 이 트레이스 모듈을 가져와서 이렇게 데프 트레이스블 매크로 노출하고 이걸 아규먼트로 전달하게 되면은 전달한 그런 모듈이죠. 그래서 우리가 IEX 환경에서 이렇게 입력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뭐냐니까 여기 이 부분은 지금 라인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3번 라인은 텅 비었고 4번 라인, 이게 4번 라인이잖아요. 4번 라인에서 호출했다. test.ex 이 파일, 이게 있는 파일 이름이 text.ex라고 가정을 합시다. text.ex라는 파일에 4번 라인, 네 번째 라인 에서 호출되었고, 그죠? 그리고 요 펑션은 테스트라고 하는 모듈의 my 펑션이라는 펑션이고, 그죠? 그리고 아규먼트는 ab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리턴 되는 값은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간단한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고 이 트레이스라고 하는 모듈을 실제로 구현해 보십시오. 트레이스에 데프 트레이스블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구현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자, 직접 해보셨나요? 안 되죠. 저도 못했어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출력하는 정보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보는 예고, 두 번째 정보는 예고, 세 번째 정보는 예예요. 세 가지 다른 정보예요. 그죠? 파일 이름 불러와야 되고 실행되고 있는 라인도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모듈 이름도 불러와야 되고 펑션 이름도 불러와야 되고 그리고 결과값도 리턴해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만 리턴하라 그러면 좀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죠. 뭐 어려울 거 있나요? 이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출력하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걸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엘릭스 팀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매크로가 뭐 많지 않아요. 한 100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100가지 정도를 우리가 보고 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걸 불러서 쓸 수가 있죠. 엘릭스 팀들이 개발한 매크로를. 그래서 자, 어떻게 될지 이렇게 코드를 좀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했는데 요거 이제 펑션, 이 펑션이 어떤 펑션인지 같이 보죠. 자, 이 펑션이 우리가 원하는 펑션은 이런 펑션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my fun ab
하면은 요렇게 뱅글뱅글뱅글 돌아서 요 A와 B의 값을 요렇게 나눠서 리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러한 정보들을 도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렇게 정보가 나오기 위해서는 myFunAB라는 펑션, 그죠? myFun이라는 펑션, myFun이라는 펑션이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야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로그 파일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매크로는 요런 펑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크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펑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nvironment variable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텐데, environment variable은 우리 이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struct예요. 요 struct를 나중에 좀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struct의 파일이라고 하는 키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지금 이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 파일명을 알려줍니다. 이게 지금 우리 바로 위에서 봤던 이 부분이에요. 요 test.exe 이걸 넣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line도 나와 있잖아요. 요 line도 마찬가지 environment variable에 들어가 있습니다. line. 그리고 모듈, 지금 test라고 하는 모듈이었죠. 모듈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파일과 라인과 모듈을 여기서 다 값을 environment variable로부터 뽑아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function name. function name은 지금 myfun을 하드코딩 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론 하드코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크로가 요렇게 얘를 불러와서 여기랑 가져와서 여기다 담도록 구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크로가. 그죠? 지금 여기 있는 이 펑션을 우리가 매크로가 만들어낸 펑션이라고 상정을 합시다. 그죠? 우리 매크로가 이런 펑션을 만들었어요. 이런 펑션 여기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제가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그죠? 그러니까 myfun이라는 펑션, 우리 지금 매크로로 만들려고 하는 펑션이 이 펑션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매크로는 지금 여기 있는 어떤 이게 어떤 요만큼은 뭐 지워버리죠. 지워버리면은 이게 트레이스에 있는 데프 트레이스블이라고 하는 매크로, 그죠? 이 매크로가 쿼트 두를 통해서 리턴을 하죠. 리턴을 해서 그 리턴된 AST를 조립하면은 이런 게 탁 튀어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어디서 튀어나오냐니까 여기서 딱 튀어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라지고 이 자리 대신에 이게 딱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컴파일 타임, 런타임이죠. 런타임에서 이게 구성이 되겠죠. 왜냐니까 컴파일 타임에서는 요 AB 값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컴파일 타임에서는 결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런타임에 요것이 컴파일 타임에 요걸 리턴을 하고 요게 수행돼서 뭔가가 나오게 되고, 그죠? 어떤 코드가 나오겠죠. 어떤 코드가 나오고 우리가 런타임에 요렇게 실행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그때 여기 있는 이 값들이 똥똥똥 들어가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서 리턴 딱 되는 거예요. 코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을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이 무엇이냐 이러고 이걸 어떻게 정확히 구분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이 정확히 나눠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딱 잡는 거 이거 실행하는 거 요거는 런타임이에요. 그리고 여기 엘릭스 엔진이 여기 있는 코드를 하나씩 읽고 기계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컴파일 타임이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function name myfun이라고 하는 거, 요 myfun이라고 하는 거, 요 function name은 런타임에서 결정될 거예요. 컴파일 타임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매크로가 요 런타임에서 요 function myfun이라고 이름을 불러와서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매크로를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마찬가지 passed argument에서 요 argument ab, 그죠? 이 ab를 받아와야겠죠. 이것도 런타임에 결정이 될 거예요. 컴파일 타임에는 아기먼트가 몇 개가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가 올지 두 개가 올지 뭐 세 개가 올지 안 올지 아무것도 없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거나 런타임에 요것을
요렇게 담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뭐 인스펙터 보유수고 뭐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남 조인 연결해서 패스트 아규먼트 전달받은 아규먼트를 여기다 담고 그죠? 그 리절트는 얘와 얘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 A를 B로 나누는 거죠 나눠주는 거고 그런 다음에 요 LOC 로케이션입니다 파일 요 파일 라인 라인 요 라인 그리고 또 콜에서 모듈 모듈 이름 펑션 네임 펑션 네임 전달된 아규먼트 그죠? 전달받은 아규먼트와 그리고 결과값 마지막으로 요것을 화면에 출력하고 결과값을 리턴하고 요런 식으로 동작하는 펑션 마이 펑션이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 수 있는 매크로를 구성해야 된다 라는 것은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요게 이걸 하는 게 제 첫 번째 흐름입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펑션 그러니까 펑션을 먼저 작성하는 매크로의 작성의 첫 번째 순서 우리가 작성하진 매크로를 작성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매크로를 작성하는 첫 번째 first step이라고 했나요? first step of writing macro is to define the 뭐예요? required function 요구되는 function을 define 하는 거예요. 그게 요게 defining our required function입니다. 그죠? 이런 펑션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오면은 그렇다면 이제 이런 펑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죠? 매크로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그죠?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이걸 그냥 그대로 옮겨가서 만드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달라진 뭐 다른 게 없죠. 언쿼트에서 여기에 딱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달라진 건 없고 여기에 뭔가 데프 매크로에서 아규먼트로 받을 걸 일단 물음표로 표시를 한 겁니다. 물음표로 표시를 했고 그리고 언쿼트해서 헤드 헤드와 바디 여기 들어가는 것이 헤드와 바디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이전에 펑션 할 때도 봤습니다만은 보통 펑션을 날려주게 되면은 밑에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 같이 보죠. inspect argument argument nil 이거는 빼고 이렇게 헤더와 바디로 나눠지죠. 그죠? 헤더가 펑션의 펑션 이름과 아규먼트. 그죠? 펑션 이름과 아규먼트가 되고 바디는 두 블록이죠. 그죠? 둘로 나눠져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펑션을 그러니까 펑션의 AST가 이렇단 말이죠. 자, 요걸 좀 적어가면서 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크로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걸 쓰는 게 어렵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펑션의 처음에 헤드와 바디입니다. 헤드와 바디에서 헤드는 헤드 equal 펑션 헤드입니다. 펑션 헤드. 펑션 헤드는 뭐예요? 펑션 헤드는 펑션 네임 더하기 아규먼트. 요게 펑션의 헤드예요. 그죠? 그리고 펑션 바디는 어떻게 되나요? 바디는 두 블락이죠. 두 하고 이렇게 나머지 부분 여기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앞에 붙어야 되겠죠. 두 해서 뭔가 임의되는 거. 그죠? 여기에 바디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조금 전에 그 봤던 것처럼 어떻게 썼나요? 테스트쯤 그 저기 마이펀 데프 트레이스블 해서 어떻게 됐죠? 밑에 데프 트레이스블 마이펀 AB 두 AB 이렇게 되면 요만큼이 헤드가 되고 그리고 이만큼이 바디로 들어가죠. 이거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죠? 직접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헤드와 바디로 일단 나눈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매크로 디컴포즈 콜 해서 헤더를 디컴포즈를 했습니다. 디컴포즈는 요 뭐예요? 요 도움말 보시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어요. 뭐냐니까 헤더 부분이 요게 헤더잖아요. 요게 헤더인데 헤더를 우리가 요 AST를 만들게 되면은 중간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걸 빼고 펑션 이름과 아규먼트 리스트로 딱 두 개만 뽑아서 전달해 주는 게 매크로 디컴포즈 콜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쿼트 도타 이걸 해볼까요? 쿼트 도에서 그러면은 IX 환경 드라이겠죠? 자 쿼트 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펑션 이름은 얘고 그리고 아규멘트 리스트는 얘죠. 그러니까 중간에 얘는 빼고 얘와 얘만 리턴하는 것이 매크로 디컴포즈 콜입니다. 그래서 펑션 네임과 아규먼트 AS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들 둘은 다 AST입니다. 현재 그죠? AST예요. 이게 AST잖아요. 얘도 AST고 AST고 그죠? 그래서 AST를 리턴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일단 요 두 개를 만들어 두고 쿼트 2 해서 언쿼트에서 쭉 진행을 해 나갑니다. 일단 요 뽑아내는 거 이전과 동일하죠. 동일하고 다음에 펑션 네임 위에 있잖아요. 얘를 언쿼트해서 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밑에서 봤던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AB를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기 AST 형태로 되어 있는 아규먼트 AST 부분 요겁니다. 이 부분이죠. 얘를 언쿼트 시켰습니다. 지금은 이 경우에는 둘 다 리스트니까 같은 뭐 얘가 뭐예요? 얘가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니까 AST나 아니면 코드나 모양이 같죠.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베리어블이 들어가 있거나 할 때 다른 형태의 리스트일 경우에는 어쨌거나 그 경우에는 언쿼트를 해줘야 되니까 어떤 경우든 언쿼트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인스펙트 밑에 있고 그리고 이남 조인해서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고 해서 패스트 아규먼트 넣고 저 리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절트는 이제 바디예요. 바디. 그죠? 바디에서 두 블럭 속에 있는 키잖아요. 두라는 키에 있는 두 키를 가지고 있는 밸류죠. 그죠? 밸류. 그것이 리절트에 들어가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A분의 B, B분의 A, 그죠? B분의 A를 만들어내는 이 B분의 A를 만들어내기 위한 코드가 위에 있는 이 코드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만들면 조립을 하면 의외로 좀 쉽게 좀 되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하죠.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뭐 얼추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워놓고 그리고 실제 테스트 이걸 해볼까요? 그래서 아니네요. 됐습니다. 자 그대로 되고 있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파일의 위치이고 지금 현재 매크로 EXS로 쓰고 있습니다. 라인은 44번. 현재 이 코드가 44번 코드에 있죠. 있고 그리고 엘릭스 테스트, 모듈 이름 테스트고 펑션 이름 그리고 아규먼트 리턴되는 값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딱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으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게시판에 글 남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뭔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